이거 저희 진짜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도 이제 물론 대통령이라고 하는 위치는 특수한 위치이기 때문에 정치도 해야 되지만 행정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걸 좀 분리하자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잖아요. 국방, 외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대통령이 맡고 총리가 내부 살림인 행정을 갖다 좀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들 자꾸 나오는 이유가 저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가 지금 평가받아야 돼. 그러니까 다 입 틀어막고. 야, 저 통계청 입 틀어막어. 입 틀어막어. 다 조용히 해. 다 죽인다. 총선 때까지 숨죽여.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를 지금 총선 때 전에 터지지 않도록 지금 최선을 다해서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 틀막 정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입 틀어막혀서 끌려나갔죠. 카이스트의 졸업생이 입 틀어막혀서 끌려나갔는데 이 카이스트 졸업생 바로 직후였던 걸로 봐요. 2월 1일 날이래요. 저 인간이 굉장히 문제적 인간이었거든요. 소아청소년과 의사 아시잖아요. 임형택이라고 저 충남 아산 배방읍에 살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의사인데 지금 소아청소년 의사협회 회장을 맡고 의협 회장을 노리고 나는 도대체 왜 의협 회장을 저렇게 노리나 저런 미친 짓까지 해서 노리나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더니 변희재 씨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월급은 얼마 안 되는데 카드가 한 개가 100억이래요. 법인 카드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탐낼만 하네요. 아니 한 개가 100억이라고 하면 그거는 사실상 리밋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법인 카드를 그렇게 리밋이 없는 카드를 왜 줄까요? 뭐 마음대로 쓰라는 얘기겠죠. 웃다가요? 그 나쁜 데 쓰라는 얘기. 뭐 좋은 데 쓰라고 왜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인들 술도 사주고. 그거죠. 거기서 그러니까요. 향응 제공. 향응 접대. 네. 거기 쓰라고 100억을. 와, 이거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자기는 또 네. 그렇게 많이 매겨놓으면 그러죠. 유명한 그런 정치계의 명언이 있대요. 술값은 투자다. 밥값은 사라져도 술값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게 명언이랍니다. 그래서 저런 자리, 법인카드를 마음껏 쓸수 있는 자리를 그렇게 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고생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한번 하려고 하는데 줄을 제대로 잘못 써가지고 윤석열한테 어떻게 당하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자, 먼저 이명택. 그렇게 충성을 다했던 이명택의 처참한 모습 한번 함께 눈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대통령님이 국민 목소리 듣겠다라고 오늘 제목이 뭔지 아세요? 행사 제목이 뭡니까? 저희 다 알고는 있습니다. 예,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아 의료계 대표자가 왔는데 감사합니다. 대통령님이 말씀을 안 듣겠다는 예 말씀이 돼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국민 경호처 직원들은 임 회장의 입을 막은 뒤 움직일 수 없도록 양팔을 붙들고 행사장 바깥으로 끌어냈습니다. 결국 퇴거 불응죄로 현행범 체포된 임 회장은 경찰서에서 9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습니다. 경찰서로 들려갔습니다. 바로! 그래놓고요. 9시간을 조사받았습니다. 9시간. 뭘 조사받을 게 있을까요? 9시간을 조사받았다 그래서 더 놀랐어요. 보복조사겠죠.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특징인 재밌는 것이 뭐냐면요. 사람을 끌어낼 때 입을 막아요. 예. 이전의 정권들은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끌어내기만 했죠. 예. 예전에 이 독재자들은 자기한테 위해를 가하는 걸 중심으로 경호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위해를 가하지만 이분은 위해를 못 가하니까 입은 그냥 입은 놔둔 거예요. 시끄럽긴 하지만 위해를 가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끌려 나가면서 막 외치고 그런 게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네. 근데 지금은 경호 목적이 아니에요. 딱 보니까 윤석열이 저런 소리를 듣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아, 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입부터 막지 않습니까? 진짜. 예. 그러니까 윤석열이 거기에서 굉장한 예민한 반응, 과민 반응을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군요. 네, 경호원들한테 네. 그런 거 이제 하는 거죠. 입을 주둥이부터 막아야지 다 들리잖아.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게 경호 지침이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호가 윤석열 보호가 아니라 입 막는 게 경호가 된 거죠, 지금은. 그럼 심기경호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그렇습니다.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되죠? 심기경호죠, 그야말로. 아니, 근데 소장님,
실제로 저희가 또 하나 더 있잖아요. 그 카이스트. 네. 카이스트 한번 보세요. 이 카이스트 그 관련한 영상을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고 이번에 좀 다른 각도 짧은 쇼츠입니다. 그 한번 일단 보십시오. 첫 번째는 이상민 의원이나 대통령이나 경호원이 과도한 경호를 해서 졸업식의 주인공인 졸업생이 끌려나간 것을 아 미안하다 사과 말씀드린다 이런 말 한마디 없었다는 거. 두 번째는 그 자리에 참여한 다른 가족들이나 같은 졸업생들이나 학생들이 말리지 않았다. 물론 소리는 막 지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그런 것들이 지금 현 시대에 대한민국이 굉장히 검찰 독재, 언론 통제, 압수수색을 남발하고 사람들을 통제하는 검찰 독재가 결국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심정을 위축시키고 거기서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어 기제를 작동한 게 아니냐. 검찰 독재의 이런 영향으로 위축된 시민들이 제대로 된 방어적인 대응을 할 수 너무나 쉽게 빠르게 지나가기도 그렇죠. 했고요. 어떤 대응을 할 수도 없을 사이도 없이 지나갔고 아 나한테 보복하면 어떻게 압수수색도 그렇죠. 하는데 언론도 저렇게 통제하는데 이거는 독재 시절에 우리가 걱정했던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끌려나가는 사람 보면서 어? 나도 지도세도 모르게 없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아. 걱정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것이죠. 그 끌려나가는 것의 이제 효과, 네. 네, 심리적 효과 이 부분을 얘기한 건데 이 심리적 효과를 얘기하기 전에 이, 여러분들이 함께 보셨지만 끌고 나갈 때 끌고 나가게 된 사유가 제일 먼저 피켓을 들었는데 네. 예, 이렇게 손팻말을 든 거예요. 손팻말을 든데 그걸 뺏었어요 먼저. 네. 손팻말을 뺐고 손팻말을 뺏으니까 열받아가지고 일어나서 아, 소리를 지르는데 아, 입부터 막았어요. 그게 아, 이 사진이죠. 제일 터치가 현수막 저 손팻말 아, 뺏기 이 아, 터치가 입막기예요. 그 다음에 3터치가 끌고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걸 구분 동작으로 보시자면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그런 반발이 보이는 것도 싫어하고 그쵸. 듣는 것도 싫어한다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그걸 더 싫어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때 당시에 소리가 딱 들리니까 윤석열이 눈이 이렇게 되기 시작합니다. 네, 네. 완전 쫄았어요. 네. 말로는 이거 읽고 있는데 네. 완전히 눈이 네. 원래 좌우를 돌리지만 네. 근데 이렇게 보는 데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마치 그런 걸 초등학교 때 연습을 했던 것 같아. 웅변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뭐 눈빛이 막 그 불안하고 눈이 좌우로 이렇게 겁이 많아서 움직이는 그런 친구들한테는 왼쪽에 한 군데, 오른쪽에 한 군데 딱 사물을 정해놓고 그것만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저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웅변학원에 갔을 때. 그런데 그것만 따라서 딱 그 자리만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 도리도리가. 그런데 그럴 때 눈이 움직이는 경우는 몇 번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이 그렇거든요. 무서웠다는 얘기입니다. 아... 윤석열 어릴 때부터 맞고 자란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어,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는 이제 큰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은 과민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어떤 비판의 목소리라든가 반대하는 어떤 피켓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과거 조선의 그 연산군이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아. 엄청나게 불안이 심하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보니까. 예. 자기한테 비난을 하잖아요. 그럼 자기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해 그걸. 맞아. 그래서 먼저 죽여요.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이 딱 이렇게 반응들을 해요. 사랑을 못 받아도 그냥 못 받으면 이렇진 않아요. 학대를 당해요. 학대당해야 돼요. 맞거나 이래야 됩니다. 아... 아니면 죽음의 위협을 받았다든가. 아... 연산군 어릴 때 그런 게 있었겠죠.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과도한 반응을 보이는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 같으면 그냥 웃어넘길 수 있는 거 그런 걸 이 사람들은 웃어넘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일단 윤석열이 싫어하는 것도 싫어하지만 그 순간 굉장히 무서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원기 나타나는 순간 그 순간에 그리고 그거를 경험하게 만든 거에 대한 분노를 경호처 사람들한테 풀겠죠. 그럼 경호처 사람들은 초동이 빨리 피켓이든 소리든 안 들리게 해야 된다. 여기에 우선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 여러분, 이건 진짜 윤석열을 이해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저렇게 들고 나간 다음에 네 번째 터치가 또 어떤 거였느냐, 카이스트 때. 네 번째 터치가 그냥 나갔습니다, 졸업식장을. 원래 졸업식 끝까지 참관하고 격려하고 뭐 간단한 뭐 차담도 할 수 있었던 그런 네, 스케줄이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냥 나갔어요. 졸업식 중간에. 진짜 뜬금없어요. 네, 열받은 거죠. 그런 거죠. 네. 온몸으로 카이스트 졸업식을 망쳐놓고 간 거예요. 네. 잼버리 생각나네요. 네. 네. 내가 이렇게 화났다는 걸 보여주지 않으면 미치겠는 거예요.
그 날리면 바이든도 거기서부터 나온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수모를 당하고 나서 순간 욱해가지고. 응. 맞아요. 근데 뭐 보여준다는 정도의 발상은 없을 거예요. 윤석열은. 어. 남들한테 그 보여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아. 그냥 자기가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어서 뛰쳐나갔을 네.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이게 다 똑같은 패턴의 행동들입니다. 네. 바이든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든 10분이라도 얘기를 갖다 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없으면 우리는 가서 깡통이라고 소리 듣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알겠어. 내가 해볼게. 그리고 가서 돈을 갖다가 막 3억인가요? 그때 몇 억을 갖다가 3억 달러인가? 뭐 1억 달러인가 이렇게 돈을 준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바이든을 갖다가 이렇게 기다렸는데 바이든이 눈도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 난리를 친 거예요. 네. 그러다가 겨우 네. 세 번인가 도전해가지고 겨우 악수를 하고 네. 넌 누구니? 그랬겠죠. 그렇죠. 45초. 45초 접견을 하고 네. 그리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부글부글 끓죠. 그렇죠. 열받죠. 그래서 주변 보다가 카메라가 보이니까 더 쪽팔리죠. 그러니까 아니 새끼들이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허세를 떤 거죠. 예, 똑같은 겁니다. 네. 이 패턴이. 강성이 진보당 국회의원이 들려나가는 장면에서도 윤석열은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실제로. 네. 지렸을 거예요. 잘 보면 그런 굉장히 무서워 관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경호처장이 딱 캐치하고 네. 뚜드려 패가지고 그렇죠.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기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200m 이상 떨어져 있었대요. 네. 그것도 무서워요. 네, 그러니까 뚜드려 패가지고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명택은 아예 행사장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네. 소리가 들리는 것도 막으려고 네. 입을 틀어막았죠. 그리고 입을 틀어막았어요. 네. 이 정도면은 이 대통령의 심리는 지금 굉장히 병들어 있는. 그렇죠. 심각하죠. 지금 집에서도 학대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겠죠. 집에서도 혼날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개 취급받고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아, 예전에 진짜로 그 동물농장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네. 윤석열 부부가. 네. 근데 김건희가 굉장히 개를 그 쥐잡듯이 잡더라고요. 맞아요. 엄격하게. 네. 윤석열이 앉아가자 하는 말이 아 개를 그렇게 이렇게 막 무섭게 대하면 안 되고 사랑으로 품어줘야지 응.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 저는 그 순간 저게 자기 얘기구나. 하... 나를 그렇게 개 대하듯이 쥐잡듯이 하지 말고 좀 사랑해줘 하는 말을 돌려서 계획이 빗대서 하는구나라고 딱 느꼈거든요. 네. 집에서 그런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이 거기서 드러났죠. 네. 여기에는 그러니까 자기가 열받으면은 포용이니 뭐니 이런 게 전혀 없는 없죠. 거예요. 없죠. 네, 그런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 같은 경우도 더 그렇습니다. 즉자적으로 이렇게 일으킬 그렇죠. 수 있는 즉흥적으로. 즉흥적으로. 네. 그리고 윤석열이 살아온 이력을 쭉 보면 계획적으로 잘 준비해서 뭘 한 측면보다는 매 순간순간 위기가 닥치면 즉흥적으로 대응해서 뚫고 나가는 성향이 강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한 사람입니다. 예. 친구 뭐 장례식에 갔다가 네네. 에이씨 술 먹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네. 그 다음날 갔는데 재수 좋게 무슨 문제가 나왔다. 이런 식입니다. 네. 모든 행동이 이런 식이니까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나라를 갖다 맡깁니까? 이거는 진짜 위험천만한 일을 갖다가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연이었습니다.